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입국자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제출 없이 신속하게 입국하고 신고 물품이 있는 경우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서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연간 4,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인당 신고서 작성 시간을 3분으로 가정할 때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연간 215만 시간이 절감되며 또한 그동안 휴대품 신고서 인쇄로 불필요한 낭비가 되던 종이 등 자원을 절약하여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귀국하는 길에 신고서를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작성을 해왔었는데 제가 이제 볼펜도 들고 다니지도 않기도 하고 귀국할 때 피곤한 와중에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번거로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비행기 안에서 귀국한 물품 신고서를 습관적으로 작성했는데 이렇게 출국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기 오늘부로 그거 신고 물품 없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고 또 신고 물품 없는 사람의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금방 나올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휴대품 신고서 작성은 사소하지만 되게 불편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좀 세심하고 배려 있게 고려해 주셔서 개선해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